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 자신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친명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영화계와 방송계는 주요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해줬던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야외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